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허쌤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곡은 애기 거북이라는 동요인데요. 이거를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바이엘 초반 공부하시는 분들 연습곡으로 병행해서 공부하시기에 적당합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에 가시면 악보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래 댓글창에 메일을 남기시면 제가 이 곡에 대한 악보를 보내드립니다. 자, 애기 거북이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엉금 엉금 애기 거북이 위 보고 아래 보고 옆에 보고 꽝.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면은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엉금 엉금 애기 거북이가 걷다가 꽝 부딪혔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한번 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손은 도 자리를 칩니다. 가운데 도 자리 1번 손가락이 오고요. 1번으로 도, 다음에 다시 한 번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그 다음. 5번으로 솔. 또 솔. 또 솔. 같은 음이 계속 많이 나올 때는 이거 내가 어디 솔을 치는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칩니다. 위 보고 아래 보고 옆에 보고 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왼손은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에 5번이 오고요. 5번 손가락 도만 칩니다. 계속해서 하필이면 왜 5번으로 치느냐? 5번 손가락 단련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자, 오른손 리듬에 맞춰서 왼손도 같이 쳐보면요. 왼손은 도만 칩니다. 계속. 같이 해봅니다. 엉금 엉금 애기 거북이 위 보고 아래 보고 옆에 보고 꽝. 굉장히 쉽고 간단한 노래죠? 바이엘 2권의 5번 곡, 5번 연습 곡으로 적당한 노래고요. 계속해서 재미있고 쉬운 동요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계속해서 볼수 있고요. 바이엘부터 체르니까지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기초를 충분히 닦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